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3가 3주 연속으로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4일간 범죄도시 3는 65만 관객을 모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관객 수는 891만 명으로 집계돼 9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42만 관객을 모아서 2위를 차지했고 이은 3위는 29만 관객을 모은 DC의 새 영화 플래시였습니다.